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게 되어 있는 이 기계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보내주신 지금 뭐 문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해서 사라졌지만 요 기계는 여기에 보이는 시리얼 넘버라고 있어요. Y65449121이라고 써 있으니까 Y방이라고 옛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요 기계는 스핑크스 문양이 이쪽에 있었고 스핑크스 문양에 요 지금 폴리라 그러죠? 요 바퀴도 고대로 있고 북실 감기 장치는 많이 분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단은 실을 감기게 이제 수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침판, 각판, 이런 게 모두 분실되어 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 레버인데요. 요것도 없이 보내셨어요. 이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신거, 스핑크스, 재봉틀에서 빼서, 어쨌든 요 똑같은 사이즈를 해놔야 앞으로라도 값이 나가겠죠. 수리를 해도. Y44912라는 제품으로 봐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제작된 이런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29년이니까 91살이 됐나요? 91살짜리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런 기계를 6.25 전쟁 통해 비닐 그때는 비닐이 없었죠. 비료 부대라든가 이런 막 종이로 싸서 말아서 피난 사례가 되게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가셔서 땅 속에 묻어서 보관해서 그다음에 전쟁 직후에 다시 자기 집을 찾아와서 땅 속에 파묻어 놨던 재봉틀 이걸 대가리라 합니다. 좀 무식한 얘기지만 대가리를 꺼내서 다시 작동을 하고 그때는 이런 재봉틀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은 삭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던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온 동네 일거리를 맡아서 도맡아서 해줬던 우리 조상님들을 먹여 살렸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계로 보여집니다. 기계 상태를 봐서 일단 북실 감기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기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을 밑에다 내려놓고 손으로 핸들을 돌려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실을 감아주면 수동이지만 북실이 감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수리하였고요. 그다음에 북실을 다 감으면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거의 100년이 된 기계인데 상태는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기계지만은 모두 문양이 지워져서 틀림없는 신검 미싱 인장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의 또 특징이요. 제가 이 테이프로 양쪽에 고우고 있는 이유가 혼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리가 없는 게또 신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그다음에 신검 미싱이냐 아니냐. 말들이 분분한데요. 제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재봉틀의 모가지라 합니다. 목을 손으로 잡아서 자 보세요. 요렇게 손 아구에 들어오면 100% 신거가 맞는 겁니다. 이거 판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꼬막이라는데 요 부분도 사라졌네요. 뭐 관계 없습니다. 쓰시는 데는. 근데 이게는 수리를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박음질을 못해 보셨던 기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정성을 다해서 박음질이 되도록 수리를 하였습니다. 요 침판, 요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계시던 각, 요거 침판이라 그러죠? 각판은 사라져요. 침판은 너무 흠집이 많아서 박음질 하시면 실이 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트로 교체를 해였고 그 가지고 계셨던 침판은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옷감을 놓고 정식으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핸들 미싱이니까 한 손으로는 손으로를 돌리고요. 예, 이 기계가 혼자서는 설수 없는 유명한 신검 미싱의 특징입니다. 예, 이렇게 부드럽게 박음질이 되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이 땀수를 조절해 주는 거고, 예, 요 기계는 다행히도 요새 기계하고 다른 게이 싱거 스핑크스 문양의 이런 기계들이 후진 버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 이렇게 직진만 되게 됐어요. 그러면 요걸 조금 올려주면 촘촘한 바느질이 되겠죠. 깨끼 바느질을 할때 촘촘한 바느질 땀에 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진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옛날 어르신들은 바늘을 꼽아놓고 예, 옷감을 그 자리에서 돌립니다. 돌려서 핸들을 돌려서 이렇게 박음질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예,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신검이시네.